안녕하세요. 현나입니다. 누가복음 7장 읽겠습니다. 근데 6장 42절부터 빠졌길래 그거 한번 읽고 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선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이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7장 하겠습니다. 7장 8장이 좀 길지만 좀 빨리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소아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주 좋아하는 백부장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아가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종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예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군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저희가 예수께 나아 가로되 심내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정말 많이 고치셨군요.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라 하시니라.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것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의 초청 집에 있었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말이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염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많은 죄가 사해졌대요. 네, 이게 전부의 죄가 아니라 많은 죄가 사해졌대.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8장. 할 말이 참 많네요. 그런데 일단은 빨리 읽는 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리새인 집으로 가셨네요.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 바 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의 해로 청지기도 왔네요.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려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며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를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나니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네, 어디까지가 8장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어이구, 그 12분이 지났네요. 등경 위에 두나니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모친과 동생이 들어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7장 22절까지 8장 22절까지 읽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욕심 부리지 않고 빨리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랑합니다. 13분이에요.